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2021학년도 3월 고3 학평 공통문항인 수학 1, 수학 2의 1번부터 22번까지 함께 공부하는 시간입니다. 이제 여러분이 치르게 될 수능은 선택과목 중심이 아니라 이 공통문항입니다. 수학 1과 수학 2를 보다 더 잘 해야 된다는 것 명심하시고요. 자, 1번 문제 쉽지만 차분하게 살펴보겠습니다. 이건 어떻게 하면 됩니까? 기본적으로 로그에 대한 기본 성질 이용하면 되죠. 로그 8 그리고 분의 10, 로그 8을 밑으로 하는 16, 밑이 2가 되는 것으로 고치면은 2의 3승 그리고 2의 4승. 이것에 대해서는 최근에 제 GPG 강의 듣는 친구들 아마 증명까지 하시오라고 하는 로그의 밑변하는 공식이 있었습니다. 나는 3분의 4에다가 예, 쉬운 것이지만 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. 그리고 2를 밑으로 하는 2는 1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얼마? 예, 3분의 4입니다. 그 다음에 또 2번 문제 볼까요? 아무리 쉬운 문제, 1번인데 제가 잘못했네요. 자, 2번 문제요. 아무리 쉬운 문제이더라도 차분하고 침착하게 하십시오. 그리고 문제를 잘 읽으십시오.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의 네 번째 항이 100이다. 그러면 첫 번째항은 어떻게 됩니까? 라고 했죠. 그럼 첫 번째항은요, 네 번째항에서부터 공차를 세 번 밑으로 내려오면 됩니다. 3D라고 하면 되죠. 네 번째항은 100이었고, 공차는 3이었기 때문에 9, 따라서 91, 오케이, 확인되었습니다. 등차수열의 뜻에 따라서 이와 같이 풀이해 주시면 됩니다. 자, 그 다음에 3번 문제는 삼각 방정식에 대한 거네. x값이 0에서부터 2파이까지 일 때에 사인 4x, 예, 사인 4x라고 하면 주기가 얼마요? 2파이가 아니고 주기가 2분의 파이요. 주기가 2분의 파이인데 그럼 여기에서는 4번 나타나네. 내가 2분의 1 되도록 하는 실근 x의 개수는 어떻게 됩니까? 사인 4x의 한 주기가 2분의 파이입니다. 이때 2분의 1이 되는 값이 2개가 나옵니다. 그럼 이 구안은 4번 나타났기 때문에 4 곱하기 해서 8개입니다. 자, 뭘 물어본 겁니까? 사인 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고 있는가? 사인 4x의 주기가 2분의 파이인 것을 올바로 알고 있는가를 물어본 것이죠. 자, 그 다음에 또 4번 볼까요? 4번은 이 정적분의 값은 2에서부터 마이너스 2까지 x세제곱 플러스 3x제곱 dx입니다. 이거 어떻게 하면 되죠? 적분 구간이 원점에 관해 대칭일 때는 원점에 관해 대칭인 것은 적분해봤자 제로 돼서 사라집니다. 나만 계산하되 한 구간을 계산해서 그냥 2배 시키면 되죠. 따라서 나는 2배 인테그랄 0에서 마이너스 2까지 예, 이것을 살렸습니다. 3x제곱 dx를 계산, 이것도 제 GPG 강의에서 매우 소중한 내용이라고 해서 제가 강조한 것 중에 하나죠. 나 2에다가 조심해서 잘해야 됩니다. 제대로 했는가? 2에다가 인테그랄 x3제곱 네, 0에서 마이너스 2까지 오케이 계산하면 마이너스 16입니다. 좀 특이한 것은 뭔가 하면은 마이너스 2에서 2까지가 아니라 2에서 마이너스 2까지로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2에서 2까지로 바꿔서 뭐 계산해도 관계없습니다. 자, 이것은 다항 함수의 정적분의 계산을 보다 쉽고 간략하게 할 수 있는 것, 원점에 관한 대칭, y축에 관한 대칭인 것에 대해서 올바로 알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것이죠. 자, 그 다음에 5번은 그냥 전형적으로 그냥 공짜 문제죠. 자, 이 함수 그래프가 이와 같이 주어져 있고 마이너스 2에서의 우극한과 그리고 2에서 좌극한의 합을 물었습니다. 그림에 의하면 마이너스 2로가 돼 마이너스 2보다 큰 쪽에서 갔을 때의 이 우극한과 그리고 2로가 돼 2보다 작은 쪽에서 갔을 때를 물었죠. 그냥 그림에서 바로 확인하면 되죠. 마이너스 2로가 돼 2보다 마이너스 2보다 큰 쪽에서 갔을 때는 2라는 값이고, 그 다음에 2로 가까이가 돼 2보다 작은 쪽에서 갔을 때는 3이기 때문에 5임을 확인하였습니다.